어제까지 엿새 내리 질주하던 엔비디아, 간밤에는 2%대 하락하며 12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시총순위도 하루 만에 다시 3위로 밀려났는데요. 6일간의 상승률이 무려 23%에 달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비록 하락하긴 했지만 시장의 낙관 전망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베런스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 IT 의사결정 책임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치른 결과 엔비디아 실적이 장밋빛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간밤 월가 IB 서스케하나는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추천과 $160 목표가를 재확인했는데요. 엔비디아 매출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부문이 AI 수요에 힘입어 급속 성장을 지속할 거란 전망입니다. 약 한 달 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무려 2조 원어치 매각한 버핏의 버크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부터 버핏의 사랑을 받아온 종목인지라 투자자들의 충격이 컸는데요. 그런데 그의 지분 매각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 공개된 공시에 따르면 버핏은 지난 3거래일간 총 1,390만 주의 주식을 매각했는데요. 이제 버크셔가 보유한 지분 규모는 11.9%로 축소됐습니다. 그의 지분 축소, 과연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걸지 궁금해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는 2.5% 내렸습니다. 넷플릭스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인 $699에 마감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세운 최고가 기록 달성 3년 만인데요. 상승을 촉발한 건 회사 블로그에 게재된 하나의 포스트. 광고 선 지급금으로 확보한 계약금이 전년 대비 150%나 급증했다는 겁니다.